개념 정도만 제대로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결국 수험에서는 식품 접계급에 관련되는 게 출제가 제일 많이 될 부분들, 제일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죠. 그래서 거긴 또 다시 뭐야, 접객을 다시 여섯 가지로 쪼개죠. 여섯 가지로 쪼개기 때문에 휴게, 휴게 음식점,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, 그 다음에 단란주점, 유흥주점, 그리고 또 우리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생, 뭡니까? 위탁급식이죠. 위탁급식 영업, 그리고 제가. 제가죠. 근데 제가도 사실 마지막에 있지만 제가는 휴게 음식점하고 또 비슷하게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뭐 어떻게 되냐, 어떤 업종이 되냐, 업종의 종류를 찾아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. 일단 그렇게 큰 그림을 잡아놓고 교재로 가볼까요?